댓글 읽기 두 번째가 이인호님, 이노이라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인호님 같아요. 제가 알파 에이지를 신었는데 모를리아 네오3를 신다고 후반에 갈아 신었는데 네오3에 비하면 매우 딱딱한 느낌을 받았다. 원래 이 스터드 모델의 단점인가요? 아니면 저만 그렇게 느낀 걸까요?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답은 네오3랑 그 다음에 알파 제품에 알파 에이지 제가 신었을 때도 리뷰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플레이트가 너무 단단해요. FG는 너무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단단하고요. 근데 FG가 사실은 카로버가 들어가서 그런 거냐?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아들러의 홀앤수만 하도 카로버를 쓰고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걸 보면 반드시 카로버 때문은 아니고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좀 강성이 높은 소재를 썼다 이렇게 보거든요. 이게 이제 네오3보다도 더 단단한 느낌을 저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네오3를 잘 신을 때 미즈노계를 잘 신으시는 분들도 미즈노가 오랜 연구 끝에 뭐 3년의 시간을 공을 들여서 만든 알파라는 인조가죽 제품 이건 뭐 사실 미즈노는 획기적이죠. 천연가죽을 고집하는 브랜드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에이지 모델이 잘 신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지금 대부분 운동하고 있는 구장들에서 한두 군데를 제외하면 좀 신기가 어렵다 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. 저도 이제 TF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나라 대부분 인조 구장들이 기본적으로 좀 딱딱한 느낌이 강하니까 저희가 늘 TF를 추천드리는데 알파인 경우에 신으면 상당히 딱딱한 느낌을 받아요. 딱딱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제 딱딱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발목이나 그 다음에 무릎이나 뭐 이런 관절 이쪽에 그 데미지를 끼친다 누적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터드를 안 쓰는 게 좋다 이런 건데 알파 에이지를 만약 신으신다 그럼 역시 이제 운동장 조건이 좀 받쳐줘야 된다. 그러니까 뭐 잘 만들어진 인조 구장과 아니면 좀 푹신하게 느껴지는 구장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아마 그 알파 에이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런 딱딱함을 느끼는 정도의 대부분 차이가 어디서 느껴지는 거냐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인조구장의 상태들이 각 개인들이 지금 체감하는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게 편하더라 좋다 안 딱딱하다 이런 느낌들 차이가 결국에는 운동장에 대부분 달려있다 이렇게 보거든요. 저희는 지금 뭐 일단 제품들이 오게 되면 되게 그냥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서서 누르면 어쨌든 콘크리트 바닥이라는 건 기본 똑같은 조건이니까 거기서 얼마나 딱딱하냐 덜 딱딱하냐 이런 것들이 비교가 돼요 오히려. 그러니까 부드러운 운동장 뭐 아주 인조구장이 천연처럼 잘 되어 있는 곳 아니면 뭐 터프 타입의 그라운드다 이런 건 똑같은 축구화를 신고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조건이니까 축구화 자체로 하나를 가지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냥 아예 딱딱한 지면에서 신어보면 그 축구화들마다 특징이 좀 드러나니까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데 아마도 알파 AG는 제가 보기에 이번 버전은 조금 이제 구입에 조금 신경을 조금 써서 이게 정말 내가 하는 운동장, 축구를 하는 운동장에서 괜찮을지를 잘 판단을 좀 해보시라 하는 거. 어쨌든 플레이트가 단단한 건 사실이고 특히 FG는 뭐 더 단단합니다. 완전 하드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그 FG는 형태는 FG지만 정말 딱딱한 플레이트를 갖고 있어서 천연한테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알파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들은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